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 기사, 폐기물 처리 기술, 네, 두 번째 과목이죠. 시계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1과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더 배우는, 네, 그런 내용에 가까워요. 근데 제가 1과목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살을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기기력 처분 해서 압축, 파쇄, 선별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 전부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축 공정 해서 압축 공정의 목적이 나와요.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처리 기술의 목적 혹은 어떤 처리 기술의 장단점 이런 것들은 거의 매우 잘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압축을 왜 합니까? 압축을 하게 되면요, 부피가 감소하게 돼요. 그쵸? 이게 메인, 이제, 핵심적인 이유죠.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전부 다, 첫 번째, 부피 감소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파생하는 효과들이에요. 자, 부피 감소합니다. 그러면요, 밀도가 있죠. 밀도는요,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요, 밀도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피 감소하게 되면은 밀도가 증가한다. 자, 그리고요, 부피 감소하게 되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수송 비용이 절감돼요. 네, 왜냐면 압축해서, 압축하지 않은 분은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압축하게 되니까, 네, 절반 정도로 부피가 감소해서, 5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거를 수거 운반 혹은 수송의 효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알맞은 표현으로는 수송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의 수명 연장 효과라는 게 있죠. 이건 왜 그런가요? 매립지 면적이 만약에 만 메타 제곱이에요. 근데 압축하지 않으면은 그냥 만 메타 제곱밖에 못 쓰겠지만 만약에 압축하게 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립지를 더 오랫동안 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부피 감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부피 감소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들인데 부피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송 비용이 절감되고요. 매립지 수명 연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압축 공정의 목적 네 가지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관련 공식에서 압축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피 감소율, 부피 변화율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볼게요. 압축비 CR이라고 하죠. Compression Ratio라고 합니다. 혹은 좀 다른 말로는요. 다짐률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자, CR은요. 기본적인 내용이 뭐죠? CR, 압축비는요, 기본적으로 1보다 크다. 네. 요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공식을. 자, 1보다 크려면요, 당연히 분자가 분모보다 크게 와야겠죠? 그렇다면요, 압축 전 부피가 와야 되고, V1이 와야 되고, 분모에 V2가 와야겠죠? 얘는요, 압축 전이고요, V1은. V2는 압축 후예요. 당연히 압축을 하게 되면요, 부피가 감소하겠죠? 압축 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 0.5면은 얘가 1이다. 그럼 당연히 숫자가 큰 숫자 나오겠죠? 예, 2라는 숫자 나오겠네요. 기본적으로 압축비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네. V1, V2 자리를요, 압축 전이 위에 올라가고 압축 후가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V1, V2를 외울 바에 이거 하나 외우는 것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부피 감소율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자리가 바뀌잖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Compression Ratio, 즉, 압축비라는 것은 1보다 크다. 1보다 크려면은 분자가 더큰게 올라와야 되고 분모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 압축 전이 클까? 압축 후가 클까? 압축 전이 당연히 크겠지. 압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위에 올라가고 압축 후는요? 당연히 압축 전에 비해서는 부피가 감소할 거니까 분모에 온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걸요? 다시 콩나물 나와. 이거 있죠? 밀도. 여기서요,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은, V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네, 로분의 M이다. 바꿔줄게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V1은 M1, 이거니까, M1 나누기 로1, 여기는 M2 나누기 로2. 할수 있고, 이 상태에서 M1과 M2가 같다라고 한다면, 네. M1과 M2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리가, M1과 M2가 사라지면서 자리가 더 바뀝니다.